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옆에 서서 국민이 괴로울 때는 제가 앞장서고 우리가 마음도 즐거울 때는 뒤에서 뒷받아지 않는 진정한 대리인, 진정한 공복의 길을 뚜벅뚜벅 흐트러지지 않고 소심을 갖고 그대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은 소년봉이 자신의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이제면 스스로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4기 민주정부 창출 이재명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늘 위반으로 낙선의 소년봉